여러분, 토요일도 이렇게 지나가네요. 저는 이제 여름휴가도 끝나고 또 다시 회사에서 한 주를 보내면서 적응도 했고 또 추석 연휴도 지났고 이제 연말까지 다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, 시기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도 지금 고민도 많고 또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시기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힘이 되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. 뭐 어떤 정답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것도 아니고, 그리고 그렇게 드릴 수도 없죠 사실. 그래도 여러분들께 힘을 드리고 싶어요. 지금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입사원서 쓰느라, 그리고 포트폴리오 정리하고 정신 없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수능도 이제 한창 열심히 준비해야 될 때잖아요. 이제 컨디션 관리도 하면서 진짜 스퍼트 올려가지고 열심히 달려야 하는 때고, 수시 준비도 아마 바쁠 거고, 다들 아마 지금 시기가 선택의 순간에서 자기의 지금까지의 결과를 놓고 좌절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, 좀 자기 한탄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일단 끝까지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11월 중순이 넘어가고 12월이 되면 지금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자기에 대한 후회, 아쉬움이 더 클 거예요. 순간순간에 지금 떨어지고 잘 안 됐던 일에 대해서는, 또 점수가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아쉬울 순 있지만,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 결과적인 게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때 열심히 하지 않았던 거, 좀 더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거, 그런 게 더 후회가 남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조금 지치고 어려우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셔가지고 웃으며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지금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힘들 땐 바람도 쐬러 좀 나가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.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,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후회만 안 남게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당장 잘 안 될지라도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을 거예요. 더 좋은 단계로 뛰어넘을 수 있는 시기가 분명, 저도 그래요. 저도 후회가 있고 아쉬움이 있거든요. 그렇지만 몇 년 뒤에 이직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든, 나의 유튜브가 됐든 또 개인적인 어떤 사업적인 게 됐든 어떤 면에서든 저는 또 성공해 나갈 거라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열심히 살아갈 거고, 여러분들도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마음을 먹으시고 힘내셨으면 좋겠네요. 오늘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좀 응원의 메시지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잠깐 켰었습니다. 힘내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화이팅입니다. 남은 선택과 도전의 순간까지 화이팅 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응원하겠습니다. 안녕.